1920년대 조선에서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소비에트 혁명의 여파로 많은 백계러시아인과 동유럽인들이 조선으로 대거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1920년부터 1950년대까지 한 세대 동안 거주하며 자손을 낳았습니다. 이제 거의 100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다시 찾아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혼란과 불안한 정세로 인해 제2의 백계러시아인들이 경제적 및 정치적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피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 인구의 70%가 러시아계인일 정도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지방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주민들이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향이 어떤지, 또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동화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에서 러시아인과 백계러시아인, 그리고 러시아어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 탑10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 여기는 주로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인이나 우즈베키스탄인 등과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이 마을에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7,000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만이 아니라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중앙아시아인 등 친척관계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광산구 인근에는 여러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일자리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 고려인 마을은 고려인 동포의 주요 집중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계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따라 광산구청은 이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역 정체성을 찾기 위한 행정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경주시 중심부에 위치한 성건동에서도 고려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인, 우즈베키스탄인 등 다양한 러시아어 사용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식 빵가게와 이국적인 빵집들도 눈에 띕니다. 이 지역은 고려인 통합지원센터까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건동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있어서 원래 20대 젊은 층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20대와 30대 고려인 동포와 그 가족들로 인해 고려인계 인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인구 중 약 34%가 외국계로 총 거주 인구는 약 4,000명에 달합니다. 경주시는 이렇다 할 만한 큰 산업도시가 없지만 최근 경주시가 트렌디한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고 바로 인접한 산업도시인 포항시와 인접해 있어 문화적인 분위기를 즐기며 일자리도 구하기 쉬운 도시로 변모 중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는 SK반도체 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 1만여 명의 주민 중 약 2,000명이 외국인으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와 같은 행정지원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SK반도체 단지에 진출 이후 청주시는 첨단공업도시로서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새로운 러시아계 타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당진. 당진시는 주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평택당진항의 개발로 인해 급속히 산업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아시아와 러시아계 주민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다른 지방 도시에 비해 서울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앞으로도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당진시와 인접한 아산시 신창면에서는 인구의 약 20%가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신창면은 충청남도에 위치해 있지만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의 종점인 신창역이 있습니다. 아산시 역시 당진시처럼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외국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천안, 아산, 당진, 평택 같은 굵직한 산업도시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 이들에게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선부동 떼꼴마을. 이 지역은 고려인 동포와 사할린 귀국 동포의 주요 거주지로 꼽힙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하나가 사할린 귀국 동포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고려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과 서해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주변에 여러 공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일자리가 풍부하고 고소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7천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총 381명의 학생 중 216명이 외국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산시가 한국 내에서도 뛰어난 국제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천연수구 연수일동 한방마을. 이곳은 2019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 전으로 러시아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며 국내 최대 규모의 고려인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7,400명의 주민이 있으며 이 중 61%가 한국인보다는 외국계, 특히 러시아계와 고려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구성 때문에 상생과 치안, 상권 관련 문제가 있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데 공무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고려인 인구만 약 3,146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어 학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긴 하지만 한국 사회와의 동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역 주변. 이 지역은 연해주 출신의 러시아인을 비롯하여 몰도바, 루마니아, 벨라루스 등 다양한 동유럽 국가들의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고려인, 중앙아시아, 아시아계 러시아인 또는 중앙아시아 이민자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부산역 인근은 동유럽 및 유럽계 이민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항해 또는 무역 업무로 부산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100여 개의 러시아계 상점이 운영 중입니다. 부산항과 블라디보스토크 등 극동 러시아 지역과의 무역 루트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들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사할린, 캄차카 등과의 교통망 개선 또 러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많은 수의 극동 러시아계 주민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이태원역 인근. 이 지역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출신의 배우들이 운영하는 러시아 식당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배우는 국내에서 명성을 얻은 후에 주로 서울의 용산구 이태원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태원은 외국인들에게 상대적으로 편안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겪는 문제 중 하나로 물리적인 외모가 다르다 보니 시선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은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관광객이 방문해 다문화적인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심 재정비와 급격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저렴한 주거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생기는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역 근처. 이 지역은 제한 러시아계, 동유럽계, 그리고 중앙아시아계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러시아 정부에 반대하는 다양한 시위와 집회가 주기적으로 열리기도 하며 이는 이 지역이 그만큼 다양한 러시아어 사용자의 여론을 반영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지역을 넘어 여러 레벨에서의 소통과 정보 교환을 활성화시킵니다. 과거에는 100년 전에 남대문과 정동 일대에 러시아계 이주민들이 주로 정착했던 것과 대비하여 현재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과 그 주변, 특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일대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이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편이 좋은 점이 큰 장점으로 4호선을 통해 안산과 1호선을 통해 신창역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지역에서 온 러시아계와 중앙아시아계 주민들이 쉽게 이곳에 모일 수 있어 이 지역은 다양한 여론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 러시아계와 고려인계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조명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단순히 다문화를 빛내는 요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고려인과 송환동포들 그리고 중앙아시아 출신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민의 유동성은 최근에 사할린 동포 송환법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중요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향후 극동 러시아 지방에서 사회나 정치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세련된 행정 시스템을 체험한 이들이 그 공백을 채울 가장 유력한 인적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뿌리 깊은 한국과의 연결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계 주민들이 연해주 지방과 극동 러시아 전체의 민주화, 자유화, 그리고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며
이는 한국과 더욱 긴밀한 경제적, 사회적 연결을 수립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흐름은 불가피하게 동북아시아 지역의 번영을 촉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그 너머의 국제사회에 새로운 협력과 기회의 창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국토전략TV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